안녕하세요. 엄마 가방 위고에 우리 아이 넣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 등 길이에 맞는 사이즈 가방을 선택하셨다면 그 다음엔 아이를 가방에 넣으셔야죠. 처음에 하실 일은 아이에게 가방에 대한 좋은 경험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가방을 펼쳐주시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로 저희가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이렇게 가방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가방 위에 올라가고 터치하고 느낄 수 있게 이런 과정을 천천히 여러 번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하고 아이를 갑자기 늘려 그러면 가방 경험이 많지 않은 아이들이 당황하고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아이를 넣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아이가 가방 로즈워킹 단계를 거쳐서 가방에 익숙해지고 가방의 거부감이 사라졌을 때쯤에서 가방에 아이를 넣는 단계로 들어가면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 클립을 아이 목에 먼저 걸어줍니다. 이렇게 걸어주면 아이가 일단은 가방하고 분리가 안 되죠. 그리고 팔을 요 팔구멍이 있거든요. 팔구멍에 손을 넣어서 아이 팔을 하나씩 빼줍니다. 이 다음에 아이 다리를 가방 아래쪽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자, 또 하나.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앉는 아이도 있고요. 앉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한테 좋아하는 간식을 주면서 또 앉는 거를 유도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버틴다 그러면 다시 빼주세요. 억지로 이렇게 눌러서 넣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탱탱이처럼 꼬리가 긴 아이들은 위고는 꼬리 빼는 구멍이 있지만 처음부터 빼시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잘 자연스럽게 가방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지퍼를 올려주시면 돼요. 어부바 가방 이거는 기존의 어부바 가방과 달리 좀 틀린 점은 안전 커버백이라는 게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 커버백을 연결해 주시면 우리 아이 척추를 한 번 더 감싸줘서 아이가 좀 더 편안하게 가방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감싸주면 또 겨울에는 보온 효과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 아이를 들어주시고요. 처음에는 앞가방을 해주세요. 왜냐면 앞가방을 해주시면서 아이 심장과 서로 맞대면서 아이를 좀 진정시켜주는 효과도 있고요. 좀 아이가 많이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가방 경험이 없는 아이들, 특히 가방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7분에서 8분 정도 이렇게 앞가방을 하고 아이가 차분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백팩으로 매시면 됩니다. 탱탱이는
등길이 54에 가슴 둘레 60, 체중은 17kg입니다. 이렇게 매신 후에 멜빵끈을 어깨 멜빵 조절끈을 최대한 아래 쪽으로 당겨서 우리 아이가 등에 최대한 밀착되게 해주시는 게 아이도 편하고 무게감도 덜 느끼시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살짝 뛰시면서 이렇게 약간 뒤쪽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밀착이 됐죠? 그 상태에서 여기에 가슴 스트랩이, 가슴 스트랩이 있습니다. 가슴 스트랩을 연결해서 멜빵을 모아주는 효과와 멜빵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는 효과와 무게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여기 그 파이프를 통해서 좀 위치가 조절되니까 좀 불편하신 분은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는 또 다른 차이점이 기존에는 없던 허리 스트랩이 있어요. 허리 스트랩이 또 한 번 안정적으로 무게 분산을 좀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를 가방에 넣고 최대한 몸에 밀착시켜주면 가장 이상적인 착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탱탱! 인사! 안녕! 으이.